안녕하세요, AMG입니다. 골프 11년식 루이키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지금 개봉만 한 상태고요. 부품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타트 버튼이랑 모바일까지 같이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물건이 많네. 작업 요령은 지금 킥박스 그냥 잭만 꽂으면 되고, 그리고 핸들 밑에서 캔시노 때문에 Y잭으로 연결하는 거고, 이제 오렌지는 ACC 연결하고, 이거 적색은 B+에다가 15A를 써가지고 휴지박스에다가 이제 전원을 연결해 주려고 한다. 키는 이거를 쪼개라고 하는데, 쪼개서 여기다가 그냥 꽂아만 주면 된다고. 시동 버튼은 트렁크 3초간. 종료. 문 열렸고요. 시동. 종료. 문 잠겼고요. 잠고 시동 트렁크